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오늘은 우리 관객분과 신기한 맛을 한번 준비했는데, 제가 여기 뭘 준비했어요? 딱딱한 뭔가를 가져왔죠? 예언입니다, 예언. 아하, 놀랍지 않습니까? 무슨 예언을 준비했냐면, 딴딴따단, 딴따단, 짜란! 네, 아주 쬐끄만한 자물쇠. 네, 사물함 같은데 잠그는 그 자물쇠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보이시죠? 여기 이제 일자에다가 이제 숫자를 맞추면, 네 가지 숫자를 맞추면 열리게끔 돼 있죠? 제가 이 마술이 시작 전에 미리 예언을 해서 네 자리 숫자를 예측해 놨습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그게 뭔지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? 네.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뭐, 6, 8, 6, 5. 열어볼게요. 안 열리죠? 그죠? 잠겨 있습니다. 특정한 숫자가 딱 맞춰져야, 제가 세팅한 숫자가 맞춰져야 열리게 되겠죠? 자, 이제 이 비밀번호를 여러분들 유출을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아무 숫자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? 아무 숫자나 상관없습니다. 7375요. 7375요. 7. 직접 해보셔도 돼요. 3, 7, 5. 안 열리죠? 네. 그죠? 이렇게 아무리 맞춰도 안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아, 제가 예측을 해놨다 그랬잖아요. 뭘 예측했냐면, 바로 우리 관객분의 생일을 이 비밀번호로 제가 설정해 놨어요. 시작 전에. 놀랍지 않습니까? 생일 말씀해 주시겠어요?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게. 3월 3일입니다. 3월 3일. 직접 하셔도 되지만, 자, 제가 잘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3월. 3월. 3일 맞죠? 네.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. 0303. 정확하게 열리게 되는 신기한 마술입니다. 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이라도 안 맞았다면, 7303이 됐다면, 안 열리죠. 그죠?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일에 정확하게 열리게끔 되는 신기한 자물쇠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